자, 봅시다. 자연 경관의 회복 촉진 효과, 뭐, 이렇게 이제, 수능 해설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목이. 아무튼, 파인딩스는 연구 결과물이야. 뭐로부터, 연구로부터 연구 결과래요. 첫 줄부터, 첫 문장부터 연구 결과가 나오네요. 자, 무엇에 대한, 온이죠. 뭐야, 비환자 그룹에 대한, 안 아픈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은, 대학생. 지금 굳이 뭐 대학생이 안 아프나? 그치? 대학생과 같은 이런 이제 환자가 아닌 그룹, 그러니까 좀 뭐, 한, 이런 것 같아. 좀 지성인들 정도로 보면 되죠. 이 연구 결과물이 suggest는 제안하다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연구 결과물이 제안합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치? 시사합니다. 대리아를 시사해요. 단지 보는 것. 일상에서의 자연을 보는 것. 기분이 자꾸 떠. 일상에서의 자연을 보는 거죠. 이게, 자, 요까지는 가로 열고 닫을게요. 상당히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야. 어디에서. 그런데, 봐. 그것이 비교되었을 때야. 그치? 만들어진 경감과 비교했을 때, 자연이 결여된,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고 얘 동사야. 부족하다. 자연이 부족한, 얘는 PP야. 만들어진 경감과 비교했을 때죠.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이분법. 자연 대, 뭐야? 자연이 부족한 거죠. 자, 그럼 빨간 거는 뭐예요? 자연. 그럼 파란 거는 뭐야? 자연이 부족한 거죠. 그치? 이분법이야. 이분법 질문이네요. 자, 그럼 블랭크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빨간색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자, 초기 연구. 자, 초기 연구가 또 나오네요. 그럼 주제를 서포팅 해주는 거겠죠? 그치? 연구 결과가 주제문이잖아. 그러니까 주제 빵꾸를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예시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이 주제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초기 연구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하면 학생들인데 경험하고 있는 사소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자, 지금 갑자기 스트레스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연을 보는 것이 효과가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스트레스, 갑자기 스트레스가 나올 이유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사소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말고사 때문에. 여러분들이네요. 그쵸?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보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는 아니잖아요. 그치?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아무튼 그런 사람한테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산 보면 돼요. 그치? 산. 빌딩 보지 말고. 자, 계속. 자, 자기 레이트가 평가하다죠? 등급이니까. 그치? 그리고 뭐 레이트는 동사로 꾸짖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평가 질문지. 가 사용되었어요. 평가하기 위해서 회복과 회복력 있는 영향, 그러니까 회복과 관련된 영향력이죠. 우리가 뭐뭐적인이라는 형용사는 그것과 관련된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그래서 회복과 관련된 그런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이야? 보는 거죠. 인지 아닌지. Either A or B를 쓰고 있는데 길게 길게 쓰고 있네요. 그치? 요런 것들은 봐봐. 문법 문제에서 end는 잘 줘. end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훅 하고 지나가면 안 보이는 거야. 자, A이든지 B이든지야. 둘 중 하나네요. 그럼 우리는 뭐야? 둘 중 하나는 빨간색이고 둘 중 하나는 파란색이겠죠. 그치? 다양한 슬라이드 샘플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손사 블라이드 별표하세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블라이트가 뭐냐 하면은 마른병이야. 마른병. 옛날에 뭐 이제 감자 잎이 있을 거 아니야. 잎이 이제 햇빛 때문에 막 말라서 막 이렇게 돼요. 우리 이제 지부에서 최고고거기 있잖아. 주제별 어휘. 거기에서 많이 다뤘던 거야. 이래서 이제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 마른병인데 동사로 쓰여서 망치다라는 뜻입니다. 망치다. 그럼 블라이티드 하면은 뭐예요? 손상됨이죠. 임페어야. 손상시키다. 임페어. 그래서 블라이티드 하면은 손상됨. 이런 뜻이죠. 그럼 온이부터, 그러니까 망치고 손상된 거를 블라이티드라고 합니다. 그럼 언이 붙었으니까 손상되지 않는이죠. 손상되지 않는 거니까 같은 말이 뭐가 돼서 인택트가 되겠죠. 터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은, 만들어진 환경. 이건 자연이 결여된 무슨 색깔? 파란 색깔이죠. 또는 그럼 그 다음은 빨간 색깔이겠죠. 슬라이드인데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경관이 아닌 거겠죠. 그치? On distinguished nature setting. 자, 요렇게. 여기 뭐 손상되지 않는 지어진 뭐 자연 경관, 자연이 부족된, 아무튼 이것도 자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빨간 거 아니면 파란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On distinguished. 디스팅기시가 구별하다잖아. 그럼 디스팅기시도 하면은 뭐야? 구별된 거죠. 그러니까 뚜렷한이죠. 뚜렷해진 거니까. 그치? 뭐 눈에 잘 띄고 그런 느낌이잖아. 뚜렷한, 구별되는. 그런데 언이 붙어서 그럼 뭐예요? 구별이 되지 않는 거야. 그치? 너나 나나 똑같은 거야. 특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평범함이죠. 평범함. 평범한 자연환경입니다. 얘는 지배되는데요. 녹색의 초목에 의해서. 그 녹색이 초목, 빨간 색깔이죠. 그치?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인간이 만든 자연환경과 자연 그 자체의 환경, 이 둘 중 하나의 슬라이드를 보여준 거야.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떤 걸 봤을 때 좀 더 스트레스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지를 스스로 평가라고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쵸?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결과가 나오네요. 그 결과가 보여주기를, 시사하기를, 자연 경관이 포스터, 기르다, 조장했다. 더 큰 심리적 회복을 조장했다. 빨간색이죠. 지시된 것처럼 주어 비동사 생략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지시된 거야? 더 큰 감소에 의해서. 어디에서? 네가티브한 필링, 부정적인 감정.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스트레스겠죠. 그치? 예를 들면 두려움이나 분노나 공격성 같은. 자, 그리고 다음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감정. 얘도 빨간색이죠? 빨간색. 긍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자연경관이 심리적인 회복을 포스터, 길러냈고,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했다는 거야. 그치? 자연을,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봄으로써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환경, 장면, 초목과 함께의 그럼 뭐야? 초목과 함께의 광경이니까 빨간 색깔이죠. sustain 별표 아세요? 지속시키다 라는 뜻이잖아. 지속시키다. 근데 우리는 sustain 다음에 damage 이런 것들이 나와요. damage 또는 injury 상처. 상처나 손에 따위를 입히다 라는 뜻이야. 상처나 손에 따위를 입히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피해 등을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피해 따위를 입히다. 콜로케이션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서스테인. 뭐
뭔가를 이렇게 받는 느낌, 데미지를 받고 상처를 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단어 문제로 나오면 뭐로 나오겠어? 동의어로? 서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치? 뭔가를 데미지나 상처를 받는 느낌이니까. 자, 마지막 문장, sustain. 여기서는 지속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maintain의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켰어요. 더 효과적으로. 그치? 뭐보다 그래서 파란 색깔 보다겠죠. 자연이 없는 도시 환경 보다고.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제목은 뭐 정답은 금방 찾았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이제 5번 이렇게 보면 프로모팅, 얘가 포스터죠. 그치? 5번. 자,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얘예요. Unblighted. 여기도 나와 있네. 우리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수능 수준에서는 안, 그냥 보고 하는 거지. 우리는 필수 단어야. 그래서 같은 말, non impaired. non impaired. impair가 뭡니까? 손상시키다잖아. 그치? 손상되지 않은 거죠. 뭐, undamaged도 괜찮고요. 오케이.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정답은 5번이고.